보람을 느끼죠. 그럴 때 진짜 암 증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2-3천 정도 암 가입하신 게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딜레마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81세 딜레마. 80세까지의 특약들은 많은데 81세 넘어서가 없으니까 많죠. 옛날 근데 지금 71년생이 95세까지 산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하니 그러니 한 100세까지는 봐야 되니까 81세, 80세 보통 이게 리뷰를 하던 그 이유를 위해서 이제 100세 만기 상품들을 많이 권하고요. 실손보험 딜레마. 실손보험이 문케어라고 3,900개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돌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흑자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적자가 될 것이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약이나 어떤 치료 시스템이 처음부터 급여는 안 들어가거든요. 중급자 가속기 같은 치료는 한 번 치료하는데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진단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손이라는 게 매년 40세 기준으로 한 15,000원, 2만 원 하는 게 매년 15%씩 증액을 하게 되면 70세가 되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얼마? 99만 3천 원이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작년에 25% 인상을 했고 재작년에 25% 인상을 했고 예. 올해는 금감원에서 30%까지 열었기 때문에 만약에 25% 25% 이렇게 계속 실비보험이 인상이 되면 더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제동이 이제 문케어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인상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건 맞는데 어쨌거나 실비가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왜냐면 실비가 이제 활성화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네. 70세 실비 가지신 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실비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알아. 근데 100세까지 이걸 그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70세 넘어서 진짜 많이 올랐을 때 그거를 과연 누가 내요? 네. 그게 갱신 딜레마네. 그래서 딜레마.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딜레마라고 해서 나중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해서 진단금으로 새만기 갱신이 되지 않는 새만기 상품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를 뭐 뇌혈관, 심혈관, 암 이쪽을 또 해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나라가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국가가 해주는 정책을 다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국가가 해주는 교육 십몇 년 영어 공부했는데 지금도 영어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비율 또 맞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초 노령연금 받는데 예. 다 또 고물 죽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폐지. 고 폐지 죽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못 죽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 딜레마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유병장수 100세 시대. 그러니까 병이 있는 상태에서 100세까지 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병이 있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 워낙 살려내고 예. 고수꼽고만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 딜레마들이 있으니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보험사에서는 많이 나는 게 유병자 보험들이 많죠. 저희 어머님도 재작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엊그저께 CT 결과가 좀 안 좋아서 하여튼 개인적인 집안 얘기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가입이 안 됐던 당뇨, 혈압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 그렇더라고요. 예. 워낙 당뇨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10년 갱신형 상품이긴 하지만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당뇨 분들도 이제 그런 보험을 준비하면서 보강을 하고 75세까지 보통 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네. 그 질병 관련해서도 물론 후반으로 될 수는 상해 쪽이 많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하여튼 하도 팔랑기셔가지고 전화만 오면은 뭐 그래요 하고 우리 애가 보험을 하는데 여기 전화하세요.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하면 아 그거요. 그거 제가 가입시킨 겁니다. 또 전화가 와요. 암보험이 저희 어머니 암보험 3개 있으시거든요. 어머님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한테 보내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막 전화나 이렇게 텔레마케팅 같은 걸 들으면 그래 하고 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흔들리고 금액이 또 싸니까. 그러니까 상해보험들이 많아요. 가입 가능한 거, 1년 갱신형이 많고 그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 어르신 보험이 75세까지 되는 게 대부분인데 80세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있어요. 예, MG. 네. MG에서 나온 거? 예, MG에서 나온 거. 맑은 고. 예, 예. 그거 80세까지 가입. 괜찮네요 그것도. 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장 예, 저기예요. 가장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마을금고 MG 대부분은 75세. 그거 혹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은 되는데 저 주말에 교통사고 비행기 타고 죽어야 나온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건강보험인데 네. 네. 주말에 비행기 타야 한다. 그런 거 옛날 있었어요. 진짜? 예. 네. 옛날 새마을공제 이렇게 갖고 보험료 굉장히 싼데 보니까
주말에 기차나 무슨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 그거 있어요.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밖에서 죽어야 나오는 거. 튀어나와야 돼. 네. 자동차 안에서 죽으면 안 나와. 있었어요. 어, 옛날에 상해보 그런 거 봤어요. 절대 안전벨트 하면 안 되나? 네. 네.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어야 돼. 네. 그런 건 나와. 네. 네. 제가 옛날에 안전벨트 하면 안 튀어나와. 네. 이상한 거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옛날에 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많았어요. 옛날 보험들이. 아유, 삼성생명의 그 유명한 전설의 보험. 여성시대. 여성시대. 네. 아, 절대 깨면 안 되는 전설의 보험이죠. 요즘에 봤죠? 요즘. 네. 요즘 한번 할 때마다 그 맞는, 그 한쪽 발씩 하면 돼. 500만 원씩. 예. 아. 요 주제 좀 또 마지막으로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방송이 이제